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 맞다. 내일 교수님이 과제 가지고 오라고 한 날인데, 아, 이거 어쩌면 좋냐? 아, 그거 안 가지고 오면 F학점인데, 으이씨. 아, 안 되겠다. 여자친구한테 오늘 저녁은 못 만날 것 같다고 이야기해야겠네. 여자친구에게 오늘 밤 못 만날 것 같다는 문자를 보낸다는 게 잘못해서 엄마에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아! 여자친구한테 보낸다는 걸 엄마한테 보내버렸네. 아이, 어이 뭐야, 그런데 엄마한테 답장이 왔잖아. 어? 뭐지? 저는 엄마한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 엄마가 뭐라는 거야? 그러자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후, 뭐야? 엄마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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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받지 마야지. 뭔가 기분이 나빠서 전화가 또 울리자 또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뭔데 이렇게 전화가 급하게 와? 엄마 나한테 뭐라도 숨기는 게 있나? 요즘 성적 때문에 엄마의 기분이 좋지 않으시다. 유루루? 유루루! 1분 1초라도 공부해야 될 판인데 지금 잠이 오니? 죄송해요. 국어 위주로 문제집 처음부터 다시 풀으렴. 저 오늘도 국어 문제집 3개나 풀었는걸요? 저번 시험에서 국어 3개나 틀렸던데 아는 문제도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될 거 아니야. 아는 문제인데 왜 또 해요? 유루루! 나는 엄마 말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엄마가 원하는 1등의 성적은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3, 4등쯤에 머무를 뿐이었다. 오늘도 내 성적표를 한 손에 든 엄마는 말한다. 네가 다 푼 문제집, 참고서, 학습지 지금까지 몇 개를 풀었는데 눈이 있으면 옆에 네가 다 풀이한 책들 좀 봐봐. 이미 다 풀어서 쓰레기가 돼버린 책들이 잔뜩인데 정작 네 성적은 왜 1등이 아닌 거야? 노력을 했으면 1등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결국 잘못했다는 말만 죽어라 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젠 아무 감정도 들지 않는다. 또 엄마가 쓰레기만 만든다고 화낼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상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로 했다. 한 장의 쓰레기는 남겠지만. 저는 몇 년 전 너무나 사랑해 미래를 약속했었던 남자친구를 잃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출장을 가기 위해 탔던 배가 침몰했기 때문이죠. 몇 년이 지나도 저를 너무 사랑해주던 그가 생각나 그 누구와도 만나지 못한 채 남자친구를 그리워만 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누구든 그 어떤 소원이든 일생에 단 한 번 무조건 이루게 해준다는 마법의 센터. 남녀노소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는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고 나서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저는 엄청 못생겼었는데 잘생기게 해달라는 소원을 비니까 이렇게 잘생겨졌고요. 이와 같이 이루고 싶은 소원을 모두 이루어주는 센터. 여러분들도 소원을 빌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엄마 나 TV 나왔어! 엄마! 엄마! 근데 아가씨 이거 TV에 나오는 거예요? 엄마 나 TV 나왔어! 그렇게 저는 센터에 가서 남자친구가 살아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고 남자친구가 다시 돌아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날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남자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소원을 빌었었는데 역시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는 건가? 아님 소원 비는 과정에서 뭔가가 잘못됐나? 센터에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지는 소원 센터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 주셨나요? 한 달 전에 남자친구가 살아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었는데 남자친구가 돌아오지 않아서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그 소원이라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고객님. 네? 해석.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의 엄마는 이미 괴한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주인공이 문자를 잘못 보낸 것을 모르고 범인은 본인인 척 답장을 보낸 것인데 아들이 실수로 보낸 것임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입막음을 하기 위해 같은 집에 있는 아들의 전화벨 소리로 위치를 찾으려고 계속 전화를 걸고 끊는 것을 반복 중이었고 마지막엔 발견하고 맙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매번 전교 1등을 하지 못해 엄마에게 매우 혼나는 한 여자 학생. 매번 많은 문제를 풀다 보니 방 안에는 항상 다푼 문제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말하죠. 쓰레기 양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네 성적은 왜 늘지 않냐고. 그래서 딸은 한 개 정도의 쓰레기를 남기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쓰레기가 생길 일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딸은 한 개의 쓰레기, 즉 마지막 종이인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이야기였죠. 세 번째 이야기. 뭐든 소원이든 이루어주는 소원센터. 한 여자는 남자친구와 살아나게 해달라는 소원을 무사히 이루었지만 남자친구는 죽었던 침몰된 뱃속에서 되살아나 버려서 또다시 익사해서 죽어버린 것이었죠.